작은 애는 오늘 집 앞에 있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. 아기 원숭이라서 매일 집안 케이지 안에 있다가 답답해서 주인 아주머니께서 작은 애와 큰 애에게 바깥 공기를 마실 겸 나가게 해주었습니다. 그런데 작은 애는 나뭇가지에 혼자 매달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울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작은 애는 댕댕이 짖는 소리를 싫어하고 댕댕이가 자기를 해칠 것 같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작은 애는 작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. 작은 애가 울고 있는데 슬며시 큰 애가 왔습니다. 작은 애는 큰 애를 붙잡으면서 주변을 또한 둘이 번거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큰 애의 입 주변을 보세요. 큰 애의 입이 빨갛게 부었습니다.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? 마치 빨간 립스틱을 바른 것 같은 모습입니다. 작은 애는 큰 애를 붙잡으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꽉 잡고 있습니다. 작은 애는 댕댕이의 짖는 소리가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. 작은 애의 큰 눈이 점점 커져 있습니다. 큰 애는 작은 애의 무게 때문에 더 이상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 버거워 땅으로 떨어졌습니다. 하지만 작은 애는 땅에 떨어져도 댕댕이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 큰 애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. 그러나 큰 애는 작은 애가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작은 애의 머리를 물면서 직어놔. 그만 나 좀 괴롭혀. 너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. 하지만 작은 애는 큰 애가 그렇게 해도 절대 손을 놓지 않습니다. 결국 큰 애는 작은 애로부터 도망쳤습니다.
그러나 작은 애는 떨어진 곳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큰 애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댕댕이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. 작은 애는 댕댕이가 자기한테 올까봐 작은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작은 애의 얼굴을 보세요. 하얗게 질려 있고 몸을 떨고 있습니다. 한참을 기다리니 큰 애가 작은 애한테 오더니 작은 애가 무서워 떠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작은 애를 안아주었습니다. 큰 애는 작은 애가 진짜 자신의 동생이 아니지만 함께 지내면서 미운 정이 다 들었나 봅니다. 혼자 놀러 다니면서도 내심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.
큰 애와 작은 애에게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. 큰 애와 작은 애는 찐쌀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. 이미 턱 주머니에 꽉 찼는데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그런데 큰 애는 먹다가 작은 애 뒤로 가서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는 큰 애에게 똑바로 먹으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. 그러나 큰 애는 주인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작은 애 옆에 바짝 붙어서 먹고 있습니다.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? 작은 애가 먹고 있는 찐밥을 또 뺏어 먹으려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? 큰 애 앞에는 찐밥이 저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도 큰 애는 식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큰 애가 웬일로 오늘은 작은 애의 손에 쥐고 있는 찐밥을 뺏지 않고 있습니다. 심지어 주인 아주머니의 말씀대로 찐밥 그릇 앞에 앉았습니다. 오히려 작은 애가 큰 애의 손에 쥐어져 있는 찐밥을 뺏었습니다. 그랬더니 큰 애는 놀라 몸을 뒤로 돌린 후 머리를 숙여 찐밥을 먹고 있습니다.
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작은 애가 찐 밥만 먹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앞접시에 놓여있는 소시지를 주었더니 한번 입에 베어 먹고는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. 작은 애는 소시지보다는 찐밥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큰 애와 작은 애는 찐 밥을 먹으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기도 하였습니다. 아마도 서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얼마큼 먹고 있지? 나보다 많이 먹었나? 턱주머니 크기가 나보다 작은 것 같아.
오늘은 큰 애와 작은 애가 함께 찐 밥을 사이좋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중간에 작은 애가 큰 애의 손에 쥐고 있던 찐 밥을 빼서 먹었는데도 큰 애는 작은 애에게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. 심지어 서로 가까이 앉아 즐겁고 평온하게 먹는 모습이 좋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